안녕하세요. 호동이네 집입니다.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육각형 볼륨 꽃수세미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테두리 빼고 여기서 끝을 내셔도 되고 좀큰 사이즈가 좋으시면 나머지 테두리까지 떠주셔도 되는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해서 뜨셔도 되는 디자인 되겠습니다. 저는 일반실로 보여드릴 거고요. 일반실, 수세미실 모두 3.5mm 6호 코바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 코바늘 꾸리실 감추실 때 있으시면 편리하시고 가위 필요하십니다. 먼저 선택하신 실 갖고 오셔서 여기 첫째 단 앞에서도 보이고 뒷면도 되는 첫째 단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 링을 만들어 줄 건데 매직 링이 아니고 이번에는 코바늘에 짧은 실 위쪽, 긴실 밑에 쪽으로 딱 걸어서 긴 실을 짧은 실 위로 포개서 붙들고 코바늘에 긴 실을 꺼내 오시면 보통 이렇게 매직링 만들었죠? 이번에는 매직링 아니고 짧은 실을 땡겨주시면 이렇게 매듭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슬 크기를 조절하시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주신 후에 첫 번째 사슬코에 바늘 딱 찔러 넣고 실을 걸어내서 그대로 빼뜨기로 이렇게 링을 만들어 줍니다. 그 후에 또실 조절하시고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올려주세요. 이 사슬 세 개는 한길 긴뜨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마 긴뜨기를 링에 넣고 실 꺼내서 하나, 둘, 세 가닥 중에 두 가닥을 먼저 빼주고 또두 가닥을 두 번째로 빼주면 이렇게 한길 긴뜨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기둥 포함해서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해주시고 팝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빼서 처음 시작했던 사슬 기둥 세 번째 코에다가 넣고 마지막 코를 걸어서 꺼내 오면 이렇게 팝콘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모양을 볼록하게 만져주신 후에 실 조절하시고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밀어주고 공간 확보하시고 한번 가마긴뜨기를 네 개를 또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셨으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팝콘 만듭니다. 첫 번째 한길코에 찔러넣고 마지막 한길코를 걸어서 꺼내주세요. 그러면 또 팝콘 만들어졌죠? 그럼 이렇게 볼록하게 만져주시고 실 조절하시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자, 지금 팝콘 세트를 팝콘하고 사슬 세 개가 한 세트예요. 지금 두 세트 만들었죠? 총 6세트를 만들 거예요.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하고 빼서 첫 번째 한 길코에 바늘 넣어서 마지막을 걸어서 꺼내면 또 이렇게 팝콘 만들어지죠. 조절하고 실 조절하시고 사슬 하나, 둘, 세개 주시고 또 팝콘 한길네 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첫 번째 한 길코에 넣어서 마지막을 걸어서 내면 또 팝콘 만들어지죠. 또 사슬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면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총 6세트를 하는 거예요. 한길 하나, 둘, 셋, 넷 해서 같은 방법으로 팝콘 만들어주고 사슬 3개 주고 또한길 하나, 둘, 셋, 넷 해서 팝콘 만들어주고 사슬 3개 주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세트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시작했던 여기 사슬 기둥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사슬 기둥 보여요. 하나 둘세 번째 코 여기가 팝콘 만든 거죠. 여기다가 바늘 넣고 실 걸어내서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매듭 주신 후에 실을 잘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칼라로 끝날 경우에 여기서 잘라줬어요. 계속 쓰고 싶으시면 여기서 끊지 마시고 뒷면 할때 실, 이 실로 계속해서 떠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잘라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을 이렇게 이 사슬 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감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춰줬으면 나중에 뜨면서 또 감춰지니까 이렇게 두시면 되실게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꼬리실은 여기서 잘라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보이는 요 라인 있죠? 요 꽃잎이 살아나게 만든 라인. 이 부분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흰색 가지고 왔어요. 어디서 시작하시냐면, 여기 팝콘 만든 코. 팝콘 만든 코. 그러니까 이첫 번째 한길 코가 되죠? 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매듭을 주시고, 실 조절하시고, 딱 넣고 실 꺼내면 하나, 두 가닥이죠? 짧은 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주신 후에 한 번을 감아서 여기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
팝콘 만든 링, 처음에 만든 링. 여기다가 바늘 넣고 팝콘 사이로 바늘을 꺼내세요. 그리고 실을 딱 이렇게 팝콘 이렇게 보이게 하고 딱 조절하고 실 꺼내서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주신 후에 지금 여기 같은 공간에 이렇게 밀어서 공간 확보하고 또 같은 공간에 한 길 긴뜨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슬 세 개 끼고 팝콘과 팝콘 사이에 이렇게 V자가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생겼죠? 그리고 사슬을 또 한 개를 주세요. 한 개 하고 첫 번째 한 길 코, 팝콘 만든 코에다가 넣고 또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짧은 뜨기 시작했었죠? 똑같이 짧은 뜨기 한 거예요. 그리고 사슬을 한 개 주시고 한번 감아서 또 팝콘과 팝콘 사이를 딱 벌리고 넣어서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해주시고 사슬을 세 개를 주시고 또 같은 공간에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한번 해주면 이렇게 삼각형이 또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팝콘이 살아나면서 중간에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팝콘 첫 번째 한 길 코에다가 짧은 뜨기 하고 또 사슬 하나 하고 한 번 감아 긴뜨기를 팝콘과 팝콘 사이를 딱 벌리고 바늘을 딱 이렇게 넣어서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해주고 사슬을 세 개 하고 또 같은 공간에 바늘 넣어서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한번 더 해주면 이렇게 팝콘과 팝콘 사이에 또 삼각형 생깁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첫 번째 한 길 코 팝콘 만든 코에다가 짧은 뜨기 또 사슬 하나 또 옆에 팝콘을 쫙 벌리고 한 번 감아 긴뜨기를 한 번 사슬 세 개 또 같은 공간에다가 한 번 감아 긴뜨기를 해주면 또 삼각형 만들어졌죠.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첫 번째 한 길 코 팝콘 만든 코에다가 짧은 뜨기 또 사슬 하나 하고 팝콘과 팝콘을 딱 벌리고 한 번 감아 긴뜨기를 한 번 사슬 세 개 주시고 또 한 번 감아 긴뜨기를 같은 공간에 한 번 더 해주면 삼각형 또 만들어졌죠. 팝콘은 이렇게 앞으로 쏙쏙 보이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사슬 하나 하고 팝콘 첫 번째 한 길 코에 짧은 뜨기 또 사슬 하나 하고 팝콘과 팝콘 사이에다가 한 번 감아서 긴뜨기를 한 번 사슬 세 개 또 같은 공간에다가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한번 사슬 하나. 자,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짧은 뜨기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바늘 딱 넣고 빼뜨기로 연결하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매듭을 꽉 주시고 이 실은 자르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얘는 앞으로, 얘는 뒤로 놓고 떠주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꽃잎을 뜰 거예요. 꽃세 단으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단은 지금 이 끊지 않고 둔 실로 해줄 거예요. 테두리면서 꽃잎의 네 번째 단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하신 꽃잎의 컬러를 가지고 오셔서 꽃잎을 어디다 뜰 거냐면 여기 지금 흰색 여기 보이시죠? 삼각형 만들었던 요 공간에다가 떠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뒤에 팝콘 만들고 사슬 3개 사이마다 했었죠? 얘는 뒷면에 고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작할게요.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리에다가 꽃잎을 떠줄 거예요. 자, 꽃잎 칼라로 매듭을 잡으신 후에 실 조절하시고 한 번을 감아주세요. 감고 고리에다 넣고 한 번 감아 긴뜨기를 6번을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자, 6번을 하셨으면 사슬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시고 다음 고리로 또 넘어가서 한 번 감아 긴뜨기를 6번을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 고리마다 한 번 감아 긴뜨기 6번 들어가고 사슬 4개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총 고리가 6개니까 총 6세트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고리에 한 번 감아 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그 다음 고리에 한 번 감아 긴뜨기를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또 다음 고리에 한 번 감아 긴뜨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 고리에 한 번 감아 긴뜨기 또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렇게 첫째 단 꽃잎 하셨으면 처음 시작했던 한 길긴뜨기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고 둘째 단은 보조사슬을 이 상태에서 하나, 두 개를 올려주시고 요 여섯 개의 한 길에 이런 식으로 앞걸어서 한 길긴뜨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감아서 앞으로 걸어서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앞걸어서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해줬어요. 흰색이 조금 보여서 정리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세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첫 번째 단에서는 사슬 4개를 했었죠? 이번 두 번째 단에서는 7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개를 하셨으면 바로 한번 감아 긴뜨기를 앞걸어서 지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앞걸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그 다음 세트로 또 넘어가서 한번 감아서 이렇게 앞걸어서 긴뜨기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는 거예요. 한번 감아서 이렇게 앞을 걸어서 한번 감아 긴뜨기를 앞걸어서 여섯 개 똑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한번 감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같은 방법으로 앞걸어서 한 길을 여섯 개를 또 해줍니다. 했으면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다 왔으면 이렇게 처음에 보조사슬 두개 올렸죠? 두 번째 단에서는 얘는 무시하시고 첫 번째 한길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단, 둘째 단하고 똑같습니다. 보조사슬 두개 올려주시고
한번 가마 겐뜨기 앞걸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해주시면 되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 사슬은 첫 번째는 네 개, 두 번째는 일곱 개죠. 이번에는 열 개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째 단에서는 열 개예요. 꽃잎 셋째 단. 그리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한번 감아 긴뜨기를 앞걸어서 여섯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사슬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하고 또 똑같이 한 번 감아 긴뜨기 여섯 개를 앞걸어서 해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자, 또 그 다음도 마찬가지. 앞걸어서 한 개를 여섯 개를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했으면 셋째 단 사슬 10개,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다음 세트도 마찬가지. 여섯 개를 전부 앞걸어서 떠주세요. 하고 사슬 10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남았네요. 한 길 여섯 개를 앞걸어서 떠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슬 10개 주시고 둘째 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슬 2개는 제끼고 첫 번째 한길코에 빼뜨기로 연결 하고 이번에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매듭을 주시고 실을 잘라주세요. 자, 꽃잎 셋째 단까지 한 칼라로 뜨고 여기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꼬리 실은 뒤쪽으로 가서 매듭 한 번 더 주시고 칼라 안으로 쭉 내려서 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죠? 이렇게 떴으면 모양이 좀 아직은 예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지금 이 실 보이시죠? 앞에 테두리 돌린 실, 끊지 않았던 실 놔두시고 요 옆에 보면 왼쪽으로 옆에 보면 요 팝콘 사슬 3개씩 공간 이렇게
공간이 있죠.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뒷면에 둘째 단을 바로 떠주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 실 보이시죠? 여기 바로 왼쪽 공간에다가 바늘 딱 넣고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신 컬러 가지고 오셔서 또 매듭을 잡으신 후에 조절하시고 한번 감아서 이 공간에다가 딱 넣고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해주시고 한번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감아 긴뜨기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슬을 한 개, 두 개 주시고 또 한번 감아 긴뜨기를 같은 공간에 같은 공간 두 번을 더 합니다. 하나, 둘. 자, 그러니까 한 길 둘, 사슬 둘, 한 길 둘을 이 공간에다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슬 두 개를 주시고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슬 두 개를 또 해줬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공간에다가 한 길 하나 둘 하고 사슬 두 개 하고 또 같은 공간에 한 길을 두 개 하나 둘 또 사슬 둘 이렇게 걸리적거리시면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한 번 감아 긴뜨기를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하나 둘 하고 사슬 두 개 하고 같은 공간에 한 번 감아 긴뜨기를 하나 둘 하고 사슬 두 개. 자, 이렇게 보시면 한 길 둘 사슬 둘 한 길 둘 사슬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여기가 한 세트 또 한 길 둘 사슬 둘 한 길 둘 사슬 둘 이렇게 또 한 세트 이렇게 총 6세트를 떠줍니다. 고리가 총 6개죠. 또 그 다음 공간에 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접고 하시면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하나 둘 사슬 둘 또 한 길 하나 둘 하고 사슬 둘 또 그 다음 공간 이렇게 접고 한 길 하나 둘 사슬 둘 또 한 길 하나 둘 사슬 둘 또 그 다음 공간 한 길 하나 둘 사슬 둘 한 길 또 하나 둘 하고 사슬 둘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트를 다 떠오시면 처음 시작했던 한 길 만납니다. 그 한 길 코에 딱 넣고 빼뜨기로 연결 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떴던 공간마다 이렇게 떠올라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냥 사슬만 있고 마지막 단에서만 떠줍니다. 이렇게 두 단, 여기 두 단이 뒤에서 떠주는 단이고 이 마지막 단은 앞에서 떠주는 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또 떠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다음 한 길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로 이동을 했죠. 또 다시 공간에 바늘 넣고 한번더 빼뜨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길 대신 이번에는 사슬 기둥 하나, 둘, 세개 올리시고 한번 감아 긴뜨기를 사슬 기둥 포함해서 세 번을 해줄 거예요. 이게 둘, 둘 했다면 이번에는 셋, 셋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두 개. 사슬 수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단과 사슬 두개 했으면 같은 공간에 또한번 감아 긴뜨기를 세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옆으로 가는 사슬 수도 두개 똑같습니다. 하고 다음 공간으로 가서 한길세 개를 해줘요. 한번 감아서 다음 공간에 한길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두개 하고 같은 공간에 한길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두 개. 자, 이렇게 했던 부분만 이렇게 떠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두 개로 다음 공간으로 또 넘어가죠. 다음 공간에 한길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두개 하고 같은 공간에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두 개. 또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한길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둘, 같은 공간에 한길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둘, 하고 그 다음 공간, 으로 넘어갑니다. 사슬 두개 잊지 마시고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공간에 한길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둘, 같은 공간에 한길또세개 하나, 둘, 셋 하고 또 사슬 두개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죠.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둘 하고 또한길 같은 공간에 세 개, 둘, 셋 하고 사슬 둘. 하다 보니까 어느덧 처음 시작했던 사슬 기둥 만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슬 기둥의 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고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매듭을 주시고 이 실은 끊지 않고 그냥 둘게요. 자, 이 처음에 떴던 실, 흰색 실, 지금 이 앞면과 뒷면 사이에 이렇게 있죠? 이게 맞는 거예요. 맞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 꽃잎의 네 번째 단 테두리를 하면서 네 번째 단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짧은뜨기 코에 바늘 딱 놓고 뒷면에 둘째 단 여기 초록색 부분
공간에다 딱 넣고 실을 이렇게 꺼내주세요. 꺼내서 얘네들을 세 개의 라인 있죠? 딱 누르고 실을 이렇게 짧은뜨기를 누르면서 묶어주면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줍니다. 다섯 개를 줬으면 이렇게 꽃잎 보시면 보조사슬 올라간 라인 있죠? 얘는 제끼고 얘네들만 떠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길에다가 바늘을 딱 이렇게 앞걸어서 넣고 실을 꺼내면 두 가닥이죠? 짧은뜨기, 앞걸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 한 길에는 한번 감아서 딱 앞걸어서 실 꺼내서 세 가닥을 한꺼번에 앞걸어서 긴뜨기. 또그 다음에는 한번 감아서 실 꺼내서 두 번에 나눠서 떠주면 한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 세개 해서 두 개의 라인 잡아서 빼뜨기를 해주면 피코 뜨기. 그리고 그 다음 한 길에도 앞걸어서 한번 감아 긴뜨기. 그 다음에는 한번 감아서 실 꺼내서 세 가닥을 한꺼번에 긴뜨기. 그 다음에는 실 꺼내서 두 가닥을 빼주면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기 밑에 이렇게 벌려 보시면 짧은뜨기 코 보이시죠? 여기다가 넣고 뒷면 딱 만나는 공간 첫 번째 여기, 그러니까 초록색 첫 번째, 말하자면 하나 두 번째 단, 뒷면 두 번째 단을 같이 여기 꽃잎 세 단과 한꺼번에 묶으면서 묶어주면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자, 이렇게 여섯 개 나왔죠? 첫 번째에는 짧은뜨기 앞걸어서 뜨는 건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긴뜨기, 그 다음에는 한번 감아 긴뜨기, 그리고 사슬 세개 해서 피코 뜨기, 그 다음에는 한번 감아 긴뜨기, 그 다음에는 긴뜨기,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전부 앞걸어서 한건 똑같아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 딱 넣고 뒷면 그리고 꽃잎 라인 세개 한꺼번에 다 묶어주면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앞걸어 짧은뜨기, 앞걸어 긴뜨기, 앞걸어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피코 뜨기, 앞걸어서 한길 긴뜨기, 앞걸어서 긴뜨기, 앞걸어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짧은뜨기 코에 넣고 뒷면과 꽃잎의 라인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묶어주면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걸어서 짧은뜨기, 앞걸어서 긴뜨기,
앞걸어서 한길 깃뜨기 사슬 3개 피코뜨기 앞걸어서 한길 긴뜨기 앞걸어서 긴뜨기 앞걸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 넣고 뒷면과 합치면서 꽃잎의 라인 3개를 한꺼번에 묶어주면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앞걸어 짧은뜨기 두 번째 앞걸어 긴뜨기 세 번째 앞걸어 한길 긴뜨기 사슬 3개 피코 뜨기 한길 긴뜨기 앞걸어서 앞걸어서 긴뜨기 앞걸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 넣고 뒷면 합치면서 꽃잎 라인 합치면서 묶어주면서 짧은뜨기 사슬 5개 하고 첫번째 앞걸어서 짧은뜨기 두번째 앞걸어서 긴뜨기 세번째 앞걸어서 한길 긴뜨기 사슬 3개 피코 뜨기 앞걸어서 한길 긴뜨기 앞걸어서 긴뜨기 앞걸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했던 짧은뜨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바늘 딱 넣고 빼뜨기로 연결하고 한 번 더 빼뜨기로 매듭을 꽉 주시고 실을 잘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실은 그대로 뒤로 이렇게 이렇게 뒤로 가서 이 밑에서 매듭을 한번 꽉 주세요. 주시고 한 번 더 매듭 주고 자 이렇게 꽃잎 테두리까지 끝이 났으면 꽃잎은 이런 식으로 볼륨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딱 넣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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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이 살아났죠? 자, 그 후에 이제 작게 뜨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끝내고 싶으시면 이게 끝이고 아니면 한 단 더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단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이고 앞에서 보면 꽃잎 그 다음 단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죠.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자, 꽃잎을 이렇게 제껴보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 단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에다가 바늘 딱 넣고 실을 걸어서 조절하시고 꺼내 오세요. 그 후에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올려주시고 한 번, 두 번 감아서 다시 같은 공간으로 앞뒷면 합치면서
두번 감아 긴뜨기를 미완성으로 한 후에 두 가닥을 모아 뜹니다. 하고 또 한 번, 두 번 감아서 이번에는 다음 꽃잎 마지막 단 라인에다가 딱 넣고 뒷면은 같은 공간을 이용합니다. 같은 공간에 넣어서 실 꺼내서 두 번 감아 긴뜨기를 미완성으로 한 번, 두 번 해서 모아 뜨기 하고 사슬을 하나, 두 개를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번 감아 긴뜨기 세 번을 피코뜨기, 여기 사슬 세 개로 했던 피코뜨기에 이렇게 공간, 중간으로 바늘 딱 찔러 넣고 뒷면 이 부분과 합치면서 바로 여기서 만나요. 합치면서 떠줄 거예요. 실 꺼내서 한 번 감아 긴뜨기를 하나, 같은 공간에 둘, 같은 공간에 셋 하고 사슬을 두 개를 주세요. 여기 육각을 만드는 코너 부분 되겠습니다. 두 개 줬으면 또 같은 공간에다가 한 번 감아 긴뜨기를 세 번을 또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두 개 주고 또 여기 이 부분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 감아서 꽃잎 마지막 단 라인과 뒷면 공간을 합치면서 두 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미완성으로 떠서 모아뜨기 하고 또 바로 두 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다음 꽃잎 마지막 단 라인에 넣고 뒷면은 같은 공간에다가 하나 두 번을 떠서 모아뜨기 하고 또 사슬 두 개 하고 여기 피코뜨기 공간과 뒷면 공간을 합치면서 떠줄 거예요. 여기 코너 부분 한 번 감아 긴뜨기를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두 개 하고 같은 공간에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두 개 하고 또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단 라인과 뒷면 공간 합치면서 두 번 감아서 긴뜨기 미완성으로 두 개 해서 모아뜨기 하고 또 바로 두 번 감아서 다음 꽃잎 마지막 단 라인 그러니까 요 흰색 테두리 라인 말고 요 노란색 부분을 말하는 거죠. 라인과 뒷면 같은 공간을 합치면서 하나 둘 해서 모아뜨기 또 사슬 두 개 하고 한 번 감아 긴뜨기 세 번을 피코뜨기 부분과 뒷면 공간을 합치면서 하나 둘 셋 또 사슬 두 개 하고 같은 공간에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두 개 하고 이 꽃잎 셋째 단 라인과 두 번 감아서 뒷면 공간 합치면서 두 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모아뜨고 또 두 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다음 꽃잎 라인과 뒷면 같은 공간 합치면서
1번, 2번, 와뜨기, 또 사슬 2개 하고 코너 부분, 피코뜨기 공간과 뒷면의 공간을 합치면서 하나, 한길긴뜨기를 둘, 셋 하고 사슬 2개 하고 같은 공간에 또 한길긴뜨기를 3개 하나, 둘, 셋 하고 또 사슬 2개 하고 꽃잎 뒤에 셋째 단 라인과 뒷면 합치면서 두 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모아뜨기 하고 또 두 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다음 꽃잎 셋째 단 라인과 뒷면은 같은 공간을 합치면서 하나, 두 개를 두 번을 모아뜨기, 또 사슬 두 개 해주고 한 번 감아 긴뜨기를 피코뜨기 공간과 뒷면의 공간을 합치면서 세 번,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두 개 하고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또 세 번 하고 사슬 두 개 하고 두 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앞뒤 합치면서 모아뜨고 또 다음 꽃잎으로 가서 뒷면은 같은 공간에 두 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모아뜨고 사슬 두 개 하고 또 코너 부분 피코뜨기 공간과 뒷면의 공간을 합치면서 한 길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두 개 하고 같은 공간에 한 길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두 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처음 시작한 부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슬 기둥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가 모아뜨기 한 코예요. 여기다가 바늘 딱 넣고 빼뜨기로 연결하고 여기 다음 공간으로 모아뜨기 두 개 한 공간으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빼뜨기로 이동. 자, 이렇게 이동을 하셨으면 고리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리의 길이는 선택 가능하신데 저는 사슬 12개 혹은 14개 주로 줍니다. 이번에는 사슬 12개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했으면 다시 같은 공간으로 와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한 번 더 빼뜨기로 매듭을 꽉 주신 후에 실을 잘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뒤쪽에서 매듭을 한 번 더 주시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이 부분에서 끝을 내셔도 좋고, 아니면 한 단 더 테두리를 떠서 끝을 내셔도 되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실게요. 자, 그러면 저는 마무리 테두리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처음에 여기 모아뜨기 했던 여기 고리 있는 부분 코 여기에서 시작할 거예요. 매듭을 잡으시고 조절하시고 꼬리실은 이렇게 고리는 이렇게 뒤로 제끼고 하시면 편하십니다. 바늘 넣고 실 꺼내서 짧은 뜨기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뒷면에 하나 둘 셋째 초록색으로 보면 둘째 단 여기 이 부분 요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걸어서 떠줄 거예요. 한 번, 두 번 감아 긴뜨기 세 번을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딱 잡고 여기다 딱 걸어서 두 번 감아 긴뜨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모아뜨기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여기 초록색 모아뜨기 코에다가 바늘 넣고 실 꺼내서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자,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짧은 뜨기 두 길 세 개를 밑에 단에 걸어서 모아뜨기 하고 다시 여기다가 짧은 뜨기 하고 요 모양입니다. 했으면 그 다음 공간 나와요. 여기 흰색 꼬리실은 이렇게 붙들고 가시면서 뜨시면 되십니다. 실 꺼내서 짧은 뜨기를 이 공간에 두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길 세 개가 나오죠. 세 개의 한 길에 한 개씩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여기 코너 부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짧은 뜨기를 한 개를 하시고 사슬을 두 개를 주세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 또 짧은 뜨기를 하나. 이 부분이 코너 부분. 여기 코너 부분. 각 부분 되겠습니다. 했으면 여기 한 길 세 개 또 나오죠? 그 코마다 짧은 뜨기를 한 개씩. 하나, 둘, 셋. 또 공간 나오죠? 여기 공간에 했듯이 짧은 뜨기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모아뜨기 코에다가 짧은 뜨기 한 개 하고 이 중간에 이렇게 밑에 단에 걸어서 두 번 감아서 긴뜨기를 이렇게 붙들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붙들고. 하나, 둘, 셋 해서 모아뜨고 또 위로 가서 모아뜨기 코에다가 짧은 뜨기 다음 공간에 짧은 뜨기 하나, 둘 하고 한 길 세 개에다가 짧은 뜨기 한 개씩 하나, 둘, 셋. 코너 부분 나오면 짧은 뜨기 한 개, 사슬 두 개, 같은 공간에 또 짧은 뜨기 한 개
한 길 세 개에 짧은뜨기 한 개씩 하나, 둘, 셋 하고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둘. 또 모아뜨기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하고 이 중간에 여기 밑에 단에 걸어서 두번 감아 긴뜨기 세 개를 미완성으로 해서 모아 뜨고 위로 가서 다시 모아뜨기 코에 짧은뜨기 한 개, 옆에 공간에 짧은뜨기 두 개, 한길세 개당 한 개씩 하나, 둘, 세 개의 짧은뜨기, 또 코너 나오면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둘, 짧은뜨기 하나, 또 한길세 개에 한 개씩 하나, 둘, 셋, 공간에 두 개, 하나, 둘, 모아뜨기 코에 하나, 모아뜨기 중간으로 밑에 단에 걸어서 이렇게 잡고 하나, 둘, 해서 모아뜨기, 또 모아뜨기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옆에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둘 하고 한길세 개당 한 개씩 하나, 둘, 셋 하고 코너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둘, 또 같은 공간에 하나, 한길세 개당 한 개씩 하나, 둘, 셋. 옆에 공간에 두 개, 하나, 둘. 모아뜨기 코에 하나, 모아뜨기 중간에 밑에 단에 걸어서 두번 감아 긴뜨기 세 개를 모아뜨기 하고 위로 가서 짧은뜨기 하나, 옆에 공간에 두 개, 하나, 둘, 한길세 개에 한 개씩 하나, 둘, 셋, 코너 공간에 하나, 사슬 둘, 또 하나. 한길세 개당 한 개씩 하나, 둘, 셋. 옆에 공간에 두 개, 하나, 둘. 또 모아뜨기 코에다가 하나, 모아뜨기 중간에는 밑에 단에 걸어서 이렇게 붙들고 두번 감아 긴뜨기를 세 개를 하나, 둘, 셋을 미완성으로 해서 모아뜨기, 또 위로 가서 모아뜨기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옆에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둘, 한길세 개당 한 개씩 하나, 둘, 셋. 코너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둘, 짧은뜨기 같은 공간에 하나 더. 한길세 개당 한 개씩 하나, 둘, 셋. 옆에 공간에 두 개,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끝까지 다 왔네요. 처음 시작한 짧은 뜨기 만났어요. 요 모아뜨기 코에. 그럼 여기다가 바늘 딱 찔러 넣고 빼뜨기로 연결하고 한 번 더 빼뜨기로 매듭을 꽉 주시고 실을 잘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마찬가지 방법 뒤로 보내서 매듭 꽉 주시고 이렇게 숨겨 줄게요. 어떻게 숨겨 주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흰색 여기 모아뜨기 부분으로 숨겨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테두리 부분까지 다 완성했습니다. 육각이 살아있는 헥사곤 꽃수세미 볼륨이 살아있는 헥사곤 볼륨 꽃수세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완성을 하셨으면 예쁘게 만져주세요. 볼륨을 이런 식으로 살려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각은 이렇게 또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취향에 맞게 이 부분에서 끝을 내실 수도 있고 끝까지 한 단 더 떠서 좀 크기도 키우고 각도 확실하게 더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뜨실 수도 있고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실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